앞에 글자를 세 글자를 네 글자를 뺐어요. 울고 넘는 박달재. 타이틀은 박달재로 돼 있는데 여기 우리 가요사의 1세기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번인데 1세대 작사가 반야호 선생, 울고는 박달재, 삼천포 아가씨, 서영강 전영 수없이 수많은 곡을 가사를 작사를 하셔가지고 종을 보는데 지난 7월 30일이 99 탄신 100주년 백수연을 여기서 이제 했는데 그 세월은 가도 노래만은 남아 이런 노래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우리 이제 반야호 선생님이 다시 한번 또 생각나는데 그래서 그 반야호 리스단 한국 전통 가요 사랑 불이회 그리고 반야호 리스단 회장 그리고 단장 우리 박희라 단장이 여기 계신데 박수 한번 좀 보내주실까요? 자주 와서 존경합니다. 잘생겼어요. 얼굴도 얼마나 예뻐. 아버지가 이제 반야호 선생님이니까 아버지는 한국 사람이고 어머님은 서울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우리 삶과 함께 온 그리운 노래 우리 희망의 노래는 분명 우리 한국 전통 가요 K-트로트임은 틀림없어 그죠? 그래서 이제 일제강점기에는 황성미네터 타행사를 했던 노래 우리 이제 저항의 노래를 불렀고 또 6.25사변 당시에는 우리가 전해 잘 가라 이런 노래로 우리 마음의 아픔을 달래주곤 했죠. 그때 당시에 또 70년대 전국 노래 불렀던 우리 이제 김화정 씨가 사랑, 야생마, 금사랑하시, 숨어오는 바람소리, 또 인생은 60부터 이제 신곡까지 냈는데, 아까 여러분들 오시길래 좋은 노래 보내준 우리 가요계 명곡, 가요사의 명곡을 남긴 명곡의 주인공 김화정 시작한 노래인데, 박수 한번 좀 보내주실까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반열 선생님과 짝을 같이 이뤘던 우리 박정우 선생님을 그리면서 박달재가 여기 이제 꾸물이면서 이렇게 좋은 우리 희망의 무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제 음악 훌륭한 반영원 선생님 그리고 박재무선 가장 가까운 측근이 있는 분들입니다. 연주인도 박수 한번 좀 보내주세요. 여기 박수 한번. 네, 그리고 여기 이제 딸이 박신자 씨가 왔다 갔다 여러분 도와주시는데 박수 한번 좀 보내주시고요. 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한국참전예술인협회 이진형 상임이사님으로 박수 한번 좀 보내주실까요? 네. 우리 송회장, 송추위만 이름을 씁니다. 우리 송회장님 박수 한번 좀 보내주시고요. 두 분은 잠시 후에 제가 소개를 해드려야 되니까 제가 먼저 KBS 코미디언 방인수 제가 이제 반야호 선생님 노래 그리고 박달재, 울고난 박달재, 박정우 선생님 동시대 무대에 제가 소개를 했던 사회자이기 때문에 오늘은 유정철님 제가 먼저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박수는 안 치죠. 안 치셔도 된다니까. 박수 안 쳐도 된다니까. 오늘 차트리 태양의 수업입니다. 와주시기로 고맙습니다.
박수는 15초 다시 앵콜 1초 2초 3초 7초 15초 우리가 살아오면서 살아가면서 울어도 하루에 웃어도 하루 화를 내도 하루 어차피 우리의 주어진 시간은 똑같은 하루입니다. 기왕이면 불평보다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정보다는 긍정적인 마음 절망보다는 희망적인 마음으로 살면 내 마음이 있는 곳에 사랑이 싹틉니다. 그럼 사랑이 딱으면 문이 활짝 열려 건강 행복이 내 가슴 안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이제 마세요. 그럼 한 곡도 말리포사나 말리포사나 역시 반영훈 선생님 작사하신 박경호 선생님 노래했죠. 자 말리포사랑 하나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수는 보내주시지 마시고 박수 안 치셔도 되니까 네, 그렇다가 안 치세요. 김하재로 박수 치는구나. 박수를 달려고 김하재로 박수 쳐. 여러분 춤들 추세요. 근데 먼저 1960